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장관님, 의원들이 큰 소리로 질문해도 아주 차분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답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잘못은 내가 있고 기업인이나 공직자들 죄 없다. 이게 진실된 답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최순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대도 조세형 했는데 이걸 바꿔야 돼요. 대도 박근혜 소도 조세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기소권만 있고 또 공소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장관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답변하면은 재판에 간섭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죄 받으면은 사법부 존중하고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권한이 업무가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한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공수처 법무부 안에 진일보한 것 아니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처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인데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한계된다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금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180석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답변 잘 하신다니까 대답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속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좀 법무부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또 반대 여론이 반대 의견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보면은 지금까지 공수처 안은 항상 호랑이 안이 나와가지고 통과는 고양이 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의 개혁자문의 안은 호랑이 안이었는데 이건 반토막 나서 고양이 안 법무부가 되고 통과가 돼도 과거 보면은 쥐꼬리로 변하는데 왜 공수처만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제 공수처 법안이 그 법무부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다음 차례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 건에 대해서 혹시 무슨 문건 발각됐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없죠? 네.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해가지고 박연차 회장이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해서 진행했다 이런 진술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서거 후에 공소권 없음 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검찰이. 그런데 문건도 안 나오고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으면서 적폐청산하자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적폐청산의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하세요. 어? 이명박 정부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거해서 공소권 없음 했지 또 문건도 발각된 것도 없지 자기들이 작성된 것도 없지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코미디 연출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네. 아울러서 김대중 대통령 부관 잠시 퍼포먼스 이거 자행된 것 보도 보셨죠?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현충원 앞에다 가면 만들어 놓고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도 안 보셨어요? 네, 그건 보지 못했고 노벨상 취소 관련해서 그거 좀 검토 좀 보세요. 네네. 되게 법무부 장관이 이 국정감사 하시면서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중요한 기사를 안 봤다. 이러한 건 다 예상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MB를 즉각 수사해서 관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MB 정부의 이 못된 짓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검찰에서는 MB 불러서 잘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수사하는 게 더 빠른. 예, 다음은 김.